우와. 우와. 아, 나 진짜. 야, 이리로 내려가면 이제 싱글길은 없잖아. 또 있어. 있어?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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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TV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나중에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아, 힘듭니다. 힘들어. 아. 우와. 우와. 큰일 앞에 있네. 어, 씨. 점프하려고? 오. 오. 아. 야, 씨. 지나가실 거죠? 오. 야. 이거 그냥 가? 야, 씨. 야, 살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저 절로 가는데 그냥. 오, 씨. 오, 뭔지. 뭐야? 와. 빨리 가네. 아, 재밌다. 나는 불 타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나 봐. 짜릿하네 그냥. 이게 가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아. 아우, 못 먹고 소화하는 된다. 아, 저녁 안 먹는데 험지에 지금. 아, 저녁을 안 먹었어? 아, 바로 왔구나. 안 먹고. 아,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가볍게 올라가. 아. 아, 지금 무거워 죽겠네 지금. 아, 이제 연기가 딱 보여졌어. 하나 더 드세요. 좋다. 있어. 있어요. 있어요. 오. 왜? 떨어졌다고? 제가 전 이것만 키우고 가면. 아니 근데 잠깐. 거의 다 왔잖아 지금 이제. 아니 숨 좀 더 가야 돼. 아이고. 내려갈 수 있겠다 지금. 아, 나 진짜. 야, 이리로 내려가면 이제 싱글길은 없잖아. 또 있어. 있어?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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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아. 야, 별걸 다 해본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먹지 말고 나와야지. 항공기만 먹고 항공기 다 먹지 말고 항공기만. 너는 나중에 봐갖고 되면 이거 사지마. 캐니보 사. 너한테 보면 나한테는 알 수 있어. 캐니보 맞아. 아니 조금 진화된 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전기자전거 조금 더 발전되면. 아직 몰라. 그러니까 어때? 전기? 아우 그러니까 주말에 여기서 못하면 집에 와서 수리선을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고개 한 두 개 정도 넘어가면 집으로 와야 돼. 근데 이거 타고 나서부터 고개를 찾아다니는 거야. 어필을 막 일부러. 어필이도 재밌지. 그러니까 전기자전거 따라갔다가 무중력은 죽는다고. 깊어진다고. 옛날에는 내가 혼자 그 올라갈 생각을 못하는데 지금은 그냥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야 혼자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매일 가니까. 경기 타니 싫은 분이 이렇게 우리랑 타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씨 좀 빨랑빨랑 좀 움직이지. 아 느리게 지키는 거야. 자기는 이제 기운이 남아졌는데 쉬고 이제 난 빨리빨리 가고 빨리 타야 되는데 저기 막 저기 막 쳐지고 막 이거 챙기고 막 이러니까 짜증나니까 타다가 또 경기로 가시더라고. 경기도 경기끼리 타야 재밌지. 근데 또 거기 가면 거기 또 빡센 애들 있잖아. 걔들 쫓아가려는 것도 똑같아. 맞아. 걔들 안 쉬니까 또. 나려면은 그냥 여기저기 전기 아닌 사람들 뒤에서 수발 들어주면서 저번에 힘들어요 그럼 끌어도 주고. 네. 아니 남들 한번 올라갈 때 자기 올라갈 때 내려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 두 번 하면 되고. 아니 응? 그러니까 되게 야구하는 게 전기가 쭉 올라가. 근데 오히려 올라가서 되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언니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뭐 이렇게 맞춰주지 못할 줄. 여기 막판 있는 힘껏 올라오는데. 아 저번에 한번 그 개조하신 분 한번 오셨거든요. 와 그분은 그게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냥. 아 배우님 또 오셨어요. 뭐 30km. 예. 뭐 그때 뭐 말씀하시는 걸로 뭐 60km, 70km까지도 나간다 그런 것 같은데 말 들으니까. 예. 1000W짜리래. 예. 그러니까 그 백봉산 그 바람뱅크를 그냥 올라가요. 페달 안 밟고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 혼자. 와. 아니 그 옆 모기가 없어 좋네. 네. 여름에 다 뜯기고 난리네요. 모기 때문에 또 막. 옛날엔 거기 가운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응, 그거 다 뽑아버렸잖아. 그걸 다 뽑아버리니까 길이 엄청 쉬워졌지. 아. 아니야. 아, 나무가 썩은 거야. 아, 썩은 나무 가운데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쑥 빠진 거야. 근데 그게 항상 가시였었어. 그러니까 그때 넘어진 사람도 있었어. 거기에 꽂힐까봐. 그러니까. 그거를 쳐다보고 가니까 걔만 쳐다보고 걔한테 가서 부딪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갖고 아야 저거 오늘 없애자 그래갖고 네. 영민인가 누가 이렇게 바로 툭 차고 그러니까 이게 썩었어 나무가. 그러니까 손으로 쑥 빼니까 그냥 쑥 빠지는 거야. 그게 진짜 재성이는 거기서 재성이라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180도 굴렀어요 그냥. 그래 거기가 그라지 코스야. 배랑 먹고 간다 또 배랑 먹고 가방이야. 다시 올라와야 돼요. 소지품 잘 챙기세요. 이제 올라올 때는 혼자 올라와야 돼요. 혼자 올라오면 죽는 거지 뭐.